딱 좋은 약간 땅콩 같아요. 텀텀하게 발라줄게요. 다행이야 너의 따스한 손길이 어젯밤.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가을이 왔잖아요. 근데 점점 가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이 짧은 가을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또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청초한 느낌을 주면서도 가을 분위기도 나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매트립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매번 매트립만 써가지고 질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투명한 립을 포인트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바로 해볼게요. 간단하게 얼굴을 씻고 왔고요. 지금 좀 건조해서 팩을 붙여줄 거예요. 짜잔! 이거는 슈레피의 겟리프 트윈 패드 팩. 입니다. 요새 또 가을이고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잖아요. 화장하기 전에는 피부 진정을 꼭 시켜놓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새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파우치 안에 패드가 두 개가 있어요. 쫙 붙여주고 굉장히 빈틈없이 착 붙습니다. 패드 크기가 커서 얼굴을 이제 딱 이렇게 전체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사실 평소에는 아까워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볼에만 쓰거든요. 오늘은 광고니까 하나 더 개봉을 해서 총 4개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좋았던 게 개별 파우치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외박을 해야 될 경우나 아니면 여행을 갈 때 짐 챙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미니백에도 들어가니까 파우치가 진짜 가벼워지고 수정 화장하거나 그럴 때도 참 좋고 시트가요 이렇게 늘어나요. 쫀쫀해요. 완전 고급스러운 소재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처음 사용을 해보고 이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져 있어요. 고급스러운 투명 케이스여서 패드를 다 쓰시고 액세서리 보관함이나 정리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꽉 차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이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깻잎 성분이 들어있대요. 화장품 최초 아닌가요? 깻잎 성분. 깻잎 성분이 피부 결의 정돈을 도와주고 피부 본연의 힘을 좀 길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딱 붙이면요 굉장히 쿨링감이 확 느껴져서 진정하는데 정말 좋아요. 저는 보통 이거를 머리를 말릴 때 주로 쓰거든요. 앞쪽으로 말려볼게요. 끈적임이 없어서 이렇게 붙이고 머리 말려도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떼어내줄까요?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이게 하고 나면은 피부톤이 이렇게 한 톤 밝아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크림 에센스 같은 느낌이라서 보습감이 딱 좋은 제품? 아까우니까 남은 걸 이렇게 톡톡 두드려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닦으면 좋더라고요. 부들부들해서 자극이 별로 안 가지만 그래도 저는 요새는 닦토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돼요. 지금 얼굴이 진짜 차가워요. 끈적임이 없어요. 진작 끈적임이 없다는 느낌을 써보시면 아실 텐데 끈적임이 없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고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에센스. 예전에는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닦아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손에 담아서 손으로 흡수를 시켜줘요. 어느새부턴가 눈화장을 지울 때 말고는 화장솜을 최대한 안 쓰고 있어요.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요새 하고 있냐면은 선크림 많이 바르기. 제가 선크림을 진짜 열심히 발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화장솜을 쓰지 않기. 근데 제일 중요한 물 많이 마시기는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절기고 가을이니까 이런 크림 같은 게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크림을 발라줄게요.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 번들거리지는 않은데 속부터 촉촉해지는 크림이에요. 소량만으로도 되게 촉촉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화장에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는 다 되셨습니다. 선크림은 넘버진의 촉촉 윤기 베이스 혼합차차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소량이라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크림은 광이 나는데 약간 기름광이라서 지성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건성이시고 이런 광채 좋아하시면 이 선크림이 되게 괜찮아요.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고 헤랄 글로우 쿠션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이
소량씩 찍어 발라줍니다. 글로우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막 번들번들 거리는 그런 쿠션인 줄 알았는데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 쿠션? 번들거림은 좀 잡아주면서 피부 표현을 되게 예쁘게 해주는 쿠션인 것 같아요. 추억의 그 헤라 미스트 쿠션인가? 방문 판매도 많이 하고 되게 유명템이었잖아요. 2000년 그 시절에 광채 메이크업 유명템. 딱 좋은데요? 단점이 있다면은 촉촉한 만큼 살짝 얇게 발려서 커버력은 조금 낮다는 점. 오늘 좀 다른 날보다 화장이 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데요? 이 야심한 저녁이 마음에 들어서 뭐 하겠어요? 나갈 곳이 없는데. 아, 나갈 곳 있다. 제가 길고양이를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또 마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나 화장을 하면서 말을 해볼까요? 요거는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새로 나온 모던 타입. 붉은기 완전 없는 타입. 요게 참 좋더라고요. 국민 쉐딩의 원조 아니에요? 투쿨포스쿨이? 근데 이렇게 모던 타입이 나왔어요. 이집참 마케팅 잘하네. 이런 느낌. 저는 쉐딩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형이 약간 땅콩 같아요. 여기가 상당히 좁아요. 광대가 없는 편인데도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요 밑에도 살짝 여기 볼살이 있어요. 저의 얼굴 윤곽에 맞게 조금 튀어나왔다 하는 부분은 얼굴 안쪽까지 쉐딩을 해줍니다.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앞쪽까지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좀 풀어주자. 제가 앞머리를 잘랐는데요. 이게 진짜 앞머리인지 잔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바이플라워 에어리 코튼 글라저 진저 베이지 컬러. 시중에 있는 베이지에서는 제일 베이지긴 한데 사실 아쉬운 거는 발랐을 때 코랄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아쉬움이 남아요. 얼굴에 바로 찍어서 발라도 되고요. 스펀지에 찍어서 발라도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광대를 감싸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오늘 넣어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색조가 강하지 않고 투명한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예쁘죠? 진짜. 제가 길고양이를 임시 보호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모욕을 시켰는데 진드기가 있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동물병원에 예약을 했고 데리고 가야 돼요. 아까 사용했던 쉐딩을 블러셔로 발라줄 거예요. 뭔가 가을 느낌이 나고 싶으면 그 위에 쉐딩으로 덮어보세요. 톤 다운이 되면서 뭔가 가을가을한 무드가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살짝 다르지 않나요? 아까보다 조금 더 가을 느낌이 들죠? 너무 많은 양의 쉐딩을 바르면 얼굴이 탁해 보일 수 있어서 좀 적당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맥소바를 쓸 겁니다. 맥소바는 진짜 국민 음영 섀도우잖아요. 가을에는 이거 하나면 그냥 끝. 이거를 그냥 살살살살 발라주세요. 맥소바가 저렴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렴이라고 해서 발라보면은 요런 은은한 느낌이 나지 않고 비교를 해봐야 느껴지는데 좀 달라요. 눈두덩이에 이제 음영을 넣어서 눈이 좀 부어 보이지는 않도록 해주고 언더에도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요 섀도우 하나만 쓸 거거든요? 복잡하게 섀도우를 여러 개 쓰면은 오히려 화장이 좀 지저분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이거는 더 페이스샵 브로우 랜싱 프루프 펜슬 EX 브라운. 저는 평소에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는데 그 애기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손으로 떼봤는데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잘안 떼지더라고요. 앞머리가 살짝 있으면 눈썹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냥 대충 그려줄게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는 이유가 희망이 때문에 희망이가 좀 성격이 이상해요. 저를 안 닮고 언니를 닮은 것 같아요. 미쳤나? 누굴 닮았는지. 아, 짜증나겠다. 어쨌든 이제 희망이가 하악질을 하고 난리를 피워서 그렇습니다.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연한 메이크업 할 때는 애교살이 정말 중요해요. 좀 도톰하게 그려주면요. 눈이 상당히 커 보여요. 액세서리 조금 도톰하게 발라줄게요. 왜 속삭이지? 나 그거 할 때마다 소름 돋아. 언니가 제 영상을 볼 때마다 소름 돋는다며 더 소름이 돋으라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근데 너무 여기가 코랄 느낌이어서 맥소바 색깔을 살짝 발라볼게요. 오, 좀 갈색 느낌이 나는데요. 괜찮은데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얇은 브러쉬로 아시죠? 이렇게 그냥 눈 끝에만 살짝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눈이 조금 깊어 보이게. 얼리시아의 이지 글리터 스틱. 요거는 참 좋아요. 그냥 이렇게 스틱 타입이어서 글리터가 이렇게 스틱에 담아져 있어요. 저는 애교살 그릴 때 이런 스틱 타입 글리터가 좋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만 더 촘촘한 펄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연한 메이크업 할 때는 눈을 또렷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좀 새까만 섀도우나 펜슬 작은 아이라이너로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면 돼요. 눈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또렷해지고 뭐랄까 사진빨이 잘 받아요. 찍어주듯이 음영을 줘야 돼서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넓게 바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붓펜 타입으로 앞을 내줄게요. 오늘 쓸 립입니다. 설화수의 마롱레드라는 립 세럼인데요. 굉장히 투명하게 발리는데 딱 가을 느낌이고 색깔은 되게 진해 보이지만 바르면 하나도 안 진해요. 이런 느낌? 되게 투명하죠? 투명한데 약간 딥한 느낌이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살짝 촉촉하게 발라줄 건데요. 제가 또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아시죠? 아까 썼던 요 컬러로 입술 외곽을 칠해줄 거예요. 섞어주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촉촉하게 립을 했어요. 가을이니까 좀 딥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까 그 쉐딩 있잖아요. 요 쉐딩 컬러를 묻혀가지고 입술 외곽에 살짝 입술이 진짜 확실히 도톰해 보여요. 제가 원래 이렇게 촉촉한 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빨간 것 같아서 색감을 죽여볼까 봐요. 너무 붉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 꼭 써야겠다 생각했던 제품이거든요. 딱 가을 글리터. 중앙 부분에만 살짝 찍어줄게요. 진짜 가을에 꼭 써야 하는 글리터입니다. 살짝 여기 오묘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 진짜 예뻐요. 이거 사세요, 여러분. 렌즈를 끼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낀 렌즈는 렌시스의 베티라는 렌즈인데 분위기가 엄청 있어 보이는 렌즈예요. 화면상으로는 잘안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화장이 정말 잘 먹었어요. 요제겟 리프팩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데요. 가을에 진정하기 딱 좋은 그런 패드팩으로 이걸 너무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정말 자주 쓰고 있고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가을이라고 진하고 딥한 메이크업만 하기보다는 피부가 이렇게 돋보이는 연한 투명 가을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시고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같이 더 예뻐져요. 안녕. 저는 또 이쁜 척하러 갈게요. 너무 싫어요. 안녕.